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이 주관하고 충북교구 종무원과 충북원용불교대학이 주최하는 충북도민 안녕과 행복을 위해 무심자의 술제를 봉행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구 종도 일동이 십시일반 보시하여 모아진 자배사를 충북 종도를 대표하여 총무원장이신 도성스님께서 청주시 부시장님이신 신병대 부시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봉행사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오전부터 지금까지 고생하신 어산팀 인사와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밤을 지새며 고생하신 우리 소임자님들 먼저 인사시키겠습니다. 잠깐들 올라와 주십시오. 오늘은 총무원이 지금 여기서 종무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총무원장님께서 초도 순시하시면서 우리 종도들한테 일배예로서 하심하는 마음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총무원장님을 비롯하여 원로대덕스님들, 그리고 각사함 주지스님, 관리자, 전법사 교임님들,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 우리 기관장님들한테 일배의 예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절을 올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더 나은, 더 밝은, 더 힘찬 믿음과 신뢰와 봉사로서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어산단 팀 소개를 우리 오늘 어장이신 신덕스님께서 일일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그 오전부터 그래도 이 의식을 여법하게 이게 모시기 위해서 스님들을 어산단 스님들을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팜플렛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신덕이라는 스님은 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원흉불교대학교 중부교구 원흉불교대학교의 의식 이론 강주 스님을 맡고 있는 우리 월타 스님. 네. 박수 좀 크게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원흉불교대학교 또 태평소를 강의를 하고 계시는 법우 강주 스님.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를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외부에서 이제 오셨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문화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는 영산제 이수자이신 덕성 스님 오셨습니다. 또 이수자이신 덕안 스님. 그리고 이분은 불화를 전공을 해서 부처님, 뒤에 계시는 부처님을 이렇게 그리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오늘 오셔갖고 도림 스님이라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분들은 이수자나 다 전수생 스님들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런 말씀을 안 드리고 법명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 스님, 형광 스님, 도성 스님, 능효 스님, 선덕 스님, 효빈 스님, 현담 스님, 그 다음에 효진 스님, 연호 스님, 그 다음에 보경 스님, 지훈 스님. 스님들 외에 오늘 여기 지금 안 계시고 공양을 배고프다고 공양을 드시러 갔는데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악기를 담당하시는 악사님들이 네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들께도 큰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한 발걸음 되신 네 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무원 원장이신 도성 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원장이신 동화사 지원 스님 소개하겠습니다. 재목장 백운 정근 스님, 요목장 도암사 도우 스님, 규정국장 경사, 문화국장 성주사 신덕 스님, 사회국장 용화사 능효 스님, 법사국장 수정함의 보덕화 전 법사님, 청주 1분원장 황금미륵사 자견스님, 청주 2분원장 반야정사 지광스님, 중부분원장 모심사 지근스님, 남부분원장 국사함 해정스님. 그 다음에 저희 과장님 중에 최고의 고생을 하신 우리 이지은 과장님,
그 다음에 신도회 부회장이신 조미경 부회장님. 저는 총목장 해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합장 일배로 예로 나가겠습니다. 형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충북 도민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종단을 대표하시는 총무원장 상진 큰스님과 우리 교군의 원로대덕 큰스님들, 그리고 각사함 주지, 그 다음에 관리자 전법사님들,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충북도와 시와 그리고 정부를 대표해가지고 열심히 행정 업무를 보고 계시는 의원님들 및 우리 도지사님을 대변해서 오신 팀장님, 그 다음에 부시장님,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법회가 저는 오늘 좀 많이 걱정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기우였다고 봅니다. 왜? 처음으로 충청북도에서 이런 큰 수륙제를 마련하고 나니까 우리 저게 묵과 물에 있는 모든 영가들이 기쁨의 한이의 눈물을 오전에 내렸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오후에 식을 진행하다 보니까 얼마나 하찮합니까? 바람 많이 불 줄 알았습니다. 저. 근데 바람도 그렇게 많이 안 불고 뜨거운 이마를 식히라고, 머리를 식히라고 살살 바람이 불어줍니다. 항상 이런 날씨가 되도록 우리 스님들은 열심히 도민과 저 시민들 그리고 불자님들을 위해서 항상 수행정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수륙제는 예로부터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풀어 물과 육지를 헤매는 영혼을 달래고 위로하는 오랜 불교의 전통 의식입니다. 나아가 부처님의 공덕과 불법의 기의를 통해 해탈의 경지를 깨닫고 다 함께 법식을 나누는 경창과 천도의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멀리는 중국 양나라 때부터 설판되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고려 광종에 이르러 때때로 성대히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수륙제를 오늘 충청북도 이곳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청주시 생태하천인 우심천에서 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설판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는 자비심을 발하여 생명 존중의 실천인 방생법회를 함께 봉행함으로써 현생에서 나쁜 병을 없애고 복과 수명을 늘리는 인과의 선업을 짓고 수승한 공덕을 쌓는 뜻 깊은 법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충북교구 종무원이 주최하는 무심천 수륙제 봉행을 계기로 원만하며 막힘이 없고 대립과 갈등이 높은 차원에서 해소되는 부처님의 진리가 널리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충북 도민이 행복하고 국민이 함께하는 사회 통합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에 물심양면으로 후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태고종 총무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집행부 모든 분들, 그리고 충청북도 그리고 청주시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부처님의 가피가 두루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불기 2567년 10월 21일 봉행위원장 도성 합장. 다음은 청주시 불교연합회
회장 각연 스님의 축사를 사무총장 법원 스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암연합회 사암연합회 회장이신 각연 스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축사를 해드려야 되는데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스님께서도 오셨는데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대신 제가 축사를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오색 단풍이 우암산에 물들기 시작하는 청명한 가을에 이곳 직지의 고장 청주 무심천에서 한국불교 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에서 수륩제를 봉행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장 도성 큰스님을 중심으로 충북의 태고종 종도들이 한마음으로 수륩제를 준비하고 이렇게 성대하게 진행하는 것이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정성과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수륩제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일체 중생, 신류불성의 생명 존엄 사상을 바탕으로 모든 생명 있는 존재와 고혼들을 대상으로 천도하기 위하여 큰스님의 설법과 공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부대중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부처님의 가피를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며 세상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것이 진정한 수륩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올해 이곳 청주는 여러 곳에서 물과 관련한 수해 피해로 많은 분들이 고통과 슬픔을 함께 겪었습니다. 인간이 자연과 동행을 통하여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데 인간의 욕심은 끊임없이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세상은 전쟁의 아픔에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아픔이 이번 수륩제를 통하여 부처님의 가피로 다시는 슬픔이 없기를 청주 시민과 더불어 충북 도민 모두가 기원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보살도를 행한다면 그 아픔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수륩제를 준비하신 종무원장 도성 큰스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성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1567년 10월 21일 청주시 불교연합회 회장 각연 대독. 다음은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축사는 도지사님께서 도정에 바쁘신 관계로 항영구 정무특보님께서 대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정무특별보좌관 황영구입니다. 대독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청주의 젖줄인 이곳 무심천에서 충북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2023년 무심천 수륙제를 봉행하게 된 것을 164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뜻깊은 수륙제에 김영환 지사님께서 직접 오셨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된 점 대덕스님들과 불자 여러분들의 해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영환 지사님의 축사를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큰스님, 충북교구 종무원장 도성스님을 비롯한 여러 대덕 스님들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님과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님, 또 정우태 국회 부의장님, 도종환 의원님, 이장섭 의원님, 또 이옥규 도의원님, 김태순 시의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륙제는 물과 육지를 헤매는 영가를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종교 의례입니다. 여러 대덕스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준비된 이번 행사가 우리 도민들에게 불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 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가 우리 지역사회에 희망의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도성스님과 또 상진 큰스님,
또 대덕스님, 또 관계자, 불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3년 10월 21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대독. 다음은 이범석 청주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축사는 시장님이 시정에 바쁘신 관계로 신병대 부시장님께서 대신 해주시겠습니다. 네, 청주시 부시장 신병대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님의 축사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의 정치가 물씬 풍기는 무심천에서 충북 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무심천 수륙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뜻깊은 행사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한국불교 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장 도성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충청북도 황영구 정무특별보좌관님,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님, 국회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도종환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장석 국회의원님, 이옥규 도의원님, 그리고 김태수 시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수륙제는 물과 육지를 헤매는 영혼을 위로하는 불교의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전통문화적 의미를 되살려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보존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이어나가시는 분들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무심천 수륙제는 지난 여름 수해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의미를 담았기에 더욱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수륙제에 담긴 의미와 정신이 도내 모든 지역의 평안과 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이 시대의 재난과 어려움이 종식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무심천 수륙제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의 김병국 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원로 대덕큰스님 그리고 불자 여러분, 청주시민 여러분, 내 기민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나눔과 화합 그리고 치유의 지혜로 온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축제의 장인 무신천 수륙제가 성황리에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86만 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불자들의 참된 정성을 모아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많이 써주신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도성 종무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모든 일정을 뒤로하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국회 정우택 부의장님과 도종환 국회의원님, 이장석 국회의원님과 황현구 충청북도 정무특보님,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님과 이옥규 의원님과 김태순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심천 수륙제는 부처님의 자비로 생명있는 존재와 없는 존재 모두를 아우르고 인생의 고뇌와 슬픔을 치유하는 장으로서 무치, 평등, 소통, 화합의 가르침을 담은 정수입니다. 모쪼록 우리 지역 발전과 나눔을 위한 무심천 수륙제가 믿음과 희망을 더욱 충만하게 하고 86만 청주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소망을 기원하는 다복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무신천 수륙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없이 좋은 계절에 가을의 정치가 무르익어가는 무신천에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면서 소중한 분들과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국회 정우택 부의장입니다. 아, 먼저 우리 이 좋은 자리에서 무심천 수륙제가 아주 성황리에 봉행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특히 오늘 법호를 해주실 우리 총무원장 스님께서 직접 이렇게 내려와 주셨고 오늘 이 행사를 봉행해 주시는 우리 도성 총무원장 스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은봉 큰 스님을 비롯한 우리 대덕 큰 스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참석해 주신 우리 불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가 단순히 수륙제의 의미가 아니라 더 큰 의미에서 우리 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좋은 우리의 행사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여기 모이신 한 분 한 분의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종환 의원입니다. 무심천 수륙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수륙제를 통해서 물속을 떠다니는 영혼, 육지를 헤매는 영혼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구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제를 받은 유주무주의 고혼들이 불법에 귀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나라, 부처님의 평화로운 세상이 하루빨리 이 땅에 찾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이장섭입니다. 앉아서 보니까요, 부처님 뒤에 하늘이 너무 이쁩니다. 하늘은 이쁜데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은 많이 복잡합니다. 우리 상진 총무원장 스님도 멀리서 오셨고 우리 도성 스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뵙는 대덕 스님들 반갑게 뵙게 됐습니다. 오늘 계기로 우리 사람 사는 세상도 저렇게 이쁜 하늘처럼 만들어주시기를 우리 대덕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황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큰스님께서 법을 하시겠습니다. 법에 앞서 법을 청하는 청법가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태고종 영꽃 합창단과 덕선사 감로 합창단과 함께 청법가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을 청하기 전에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입정.
바로. 먼저 법을 모시기 전에 제가 이 주장자를 세 번을 울렸는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부처님의 법문을 듣긴 하지만 새길 줄을 모르고 그 새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 주장자를 아마 쳐서 그 뜻을 표현한 거 아닌가. 알아들었느냐? 이 뜻을 아마 가리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제가 이 우리 관계 기관장님들이 많은 불교에 대한 공부를 해서 오신 것 같고 제가 할 얘기들을 앞서 축사에서 모두 하시는 걸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북 지역이 그리고 또 청주 이 도시가 이렇게 불심이 깊은 줄을 진정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들으면서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에는 아마 우리 종무원장 스님뿐만 아니라 우리 종무원 내 모든 행정부의 소임자들과 또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에 의해서 우리 도나 시나 각급 기관장님들이 협조를 해줘서 이러한 무력, 이러한 이 불사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은 큰 공덕의 말씀이라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을 제가 먼저 인사로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진정으로 일일이 뭐 다 이 호명을 다 하지 못한 점은 시간 관계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한국불교 태고종 충남 중북교구 종무원을 위해서 애써 주신 기관장 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한국국 태고종 우리 충북교구 종무원장이신 그 도승 스님과 그 소임자들은 그 뜻을 받들어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어느 종단에서도 어느 우리 교구 종무원에서도 이러한 큰 행사를 이루기가 힘든데 그 어려움을 오늘 이 자리에서 펼쳐 보인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법문 번패를 이러한 고장에서 오늘 제가 느낀 것은 한국불교 태고종의 빛이 이 충북 교구 종무원 내에서 이 법문 번패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 느낌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또 의장 스님들이 굉장하고 출중한 실력으로 이 수륙제를 지금 모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짜 깊은 감사와 여러분들의 그 수행 정진과 공부에 머리를 숙인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충북 종무원의 의장 신덕 스님과 그 외부에서 함께 해주신 이 수륙제의 의장 스님들께 그리고 또 작법 스님들께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선양 성해
장설비신 이러다나 개송이 오늘 이 설법을 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설법계입니다. 위어 선양 선해의 면라는 말은 그들을 위해서 대법회를 베푸나니 이 법회를 베푸는 연유는 안한 장설 위신기 그 시작은 아기 주림 달래주신 안한 존자부터 시작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놓은 것이고 약비약무 중진설이라는 것은 이를 아사 거듭 베푼 양나라의 약무제가 아니런들 기천하연 덕편이 기체들이 무슨 수로 편함을 얻으리요 라는 그런 어떤 개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륙제, 생전예수제, 그리고 팔간제, 또 여러 가지 이 불가에서는 큰 제들이 영산제, 이런 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수륙제하고 생전예수제가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생전예수제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있는 가운데서 과거에 지은 빚을 현세에서 갚는 것이 생전예수제라고 하고 또 수륙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흑온과 또 수중과 육지와 모든 중생들이 우리 인간마저도 돌아가시고 나면은 49제를 지내고 하는 이런 제들을 천도제 의식을 모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륙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팔간해는 무엇인가? 팔간제는 우리가 삼국시대가 있을 무렵에 팔간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신라에서부터 시작됐다가 나중에 고려에서 발달이 됐습니다. 그 발달이 됐는데 그 팔간해는 왜 팔간해를 모시게 되냐 하면은 삼국시대 때 매일 전쟁을 하니까 이때 되면 가을 추수를 해야 돼서 가을 추수를 할 때 전쟁을 하면은 나락이 다 불타버리니 그때만이라도 휴전을 하고 팔간제를 삼국이 모여서 지낸 해가 바로 팔간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귀중하고 귀중한 제가 또 팔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수륙제라는 것은 우리가 기록을 살펴보면은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개송에서도 양무제 왕이 거듭 이를 아사 이 안하니 이 천도제를 지낸 이 이유를 나도 알았으니 이제 우리 그 뒤를 이어서 이런 수륙제를 모시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수륙제가 모시게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수륙제를 많이 지내신 분은 수양대군. 수양대군께서 수륙제를 굉장히 많이 지내셨고 그 이후에 쭉 조선 후기에 와서 바로 대원군이 이건 기록에 이제 다 있는 얘기입니다. 대원군께서
한강에다가 오늘처럼 이 개불대를 모시고 개불님을 모시고 수력제를 지내면서 우리 저 뒤쪽에 제가 마주보는 쪽에 위패를 저렇게 봉안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은 천도제를 절에 가서 지낼 수가 없어서 대원군이 시주를 해서 설판 제자가 되어서 오늘처럼 이 무수임천에 위패를 저렇게 봉안해서 지내듯이 수륙제를 봉행했다는 기록이 서울 진간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륙제도 이 무심친에서 허공과 삼라만상에 떠져 있는 모든 중생들을 천도코저 하늘에서 우리가 오늘 하는 이 의장 스님들이 하는 소리가 천상의 소리라고 합니다. 천상의 소리, 그게 범음. 이러한 아름답고 귀하지 귀한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것이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 우리 국민들이 이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이 오늘 무심천에 우주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중생들이 이 공양을 받기 위해서 이 무심천에 가득 모여서 지금 저 위패단에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들이 소리를 하는 이것이 파장이 일어나서 그 영가들에게는 이미 전달이 돼서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오늘 우리 의장 스님들은 그러한 허공 중생들에게 공양을 바친다. 그것이 바로 기치들이 무슨 수로 변하리요? 바로 그 기치들을 이 범음 범패 소리에서 파장으로 느끼면서 그것이 이렇게 즐겁고 편안함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공덕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도나 시나 우리 종문이 그만치 큰 공덕을 지었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공덕자의 바로 설판 제자들이지 않는가라는 제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오늘 이 지내는 제가 이 바람에 펄렁이는 이 분들이 여러분들 볼 때는 그냥 이게 아름답게 펄렁거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산하락이 산하락이라고 해서 이 산하락이는 하늘에서 꽃가루가 뿌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펄렁거리면서 이 꽃가루가 뿌려지듯이 그런 의미를 갖추는 것이고 이 진원번은 이 진원번은 오늘 이 도량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또 기치들을 위해서 결계를 쳐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무심천의 이 도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수륙제는 앞으로 이 충청도에서 이 수륙제를 문화재로 삼아서 매년 이와 같이 도민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 이게 박수 칠 공간인가? 예, 우리는 잠시 잠깐 오늘 한 5시간, 6시간을 우리 스님들이 염불하는 걸 듣지만 이 스님들은 벌써 3개월 전부터 이 의식을 우리 이 허공 중생들에게 즐거움과 평화로움을 주기 위해서 석 달 동안을 고생해 오신 분들이 이 어산단들입니다. 그래서 이 범원범패는 우리 불가에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주 귀하고 귀한 오히려 베토벤이나 이런 어떤 뭐 이 유명한 음악가들보다도 더 훌륭한 소리고 이
이와 같이 마음속에 내 마음을 새길 수 있는 소리는 저는 이 성여 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느끼면서 이 마음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은 우리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건 저는 80년짜리 전셋집 내지는 100년짜리 전셋집이라 그럽니다. 이거 여러분들 천년만년 못 가지고 가죠. 예? 이 허공 중생들도 아마 80년짜리 내지 100년, 60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내려놓고 또 새 집 바꿔 있는 이것이 육도윤회라는 거죠. 육도윤회. 그래서 이 육도윤회를 우리는 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천도제를 지내는 것은 바로 탐진치 삼독심. 탐심, 욕심내는 마음, 진심, 성질내는 마음, 치심, 어리석은 마음.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석삼자, 독자, 독사독자를 써서 삼독심이래. 우린 독사 세 마리를 가지고 있어, 마음에. 이걸 풀어내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수륙제를 지내는 전도의식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님께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서 가르쳐 준 것이 육바라밀.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요즘 사람들은 지식은 높으나 지혜가 없어. 아까 우리 저 이웃님 중에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사회가 혼타가 돼. 지혜가 부족하면은 지식 가지고는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지혜가 발생이 되면은 모든 사회가 아름답게 보이고 또 사회가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육바라밀이다.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악한 말도 있지만 이렇게 선한 내용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살았던 기치들에게 평화와 탐진치 삼독심의 번뇌를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의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숭고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은 얘기를 할 텐데 더 해도 여러분들은 잘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서 예, 요쯤에서 마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후원을 해 주신 우리 관계 기관장님들과 각 예, 이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구 종무원장 스님 너무 애쓰셨습니다. 예, 근데 상당히 훌륭한 예, 법회를 보게 됐고 우리 의장 스님을 비롯해서 의사단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 모든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자공덕 보거보일체아등 여중생 당생극나구 동견무량수 합시다나 모 깊은 소중한 감내의 법을 설하여 주신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이신 상진 큰스님께 깊은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발언문. 우주에 두루와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유에 평등하사 일체 중생과 함께 하시는 부처님, 오늘 이곳 청주시 생태하천 무심천에 모인 저희 동참대중 일동은
지극한 정성으로 수륙제를 봉행하고 있나이다. 충북 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고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유주무주 고혼을 위로하는 오늘 이 법석이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위없이 크신 원력으로 시방세계를 비추사 위 없는 넘치는 자비와 평화로 가득하여 지기를 기원하오며 무명이 아닌 밝은 세상, 미움이 없는 자비의 마음으로 도민의 행복과 충북이 날로 발전되게 이끌어 주시기를 발원하옵니다. 조그만 원력들이 하나로 모아져 오늘의 큰 법석을 이룬 것처럼 오늘 무심천 수륙제가 부처님의 거룩하신 자비와 가피력으로 원만 성취되고 이 자리에 동참한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을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과 같이 굳건한 신심으로 저희들이 서원하는 발언이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항상 하여 지기를 바라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불기 1567년 10월 21일 모심천 수륙제 동참 대중 일동. 아.
태고종 충북교구 연꽃 합창단과 벽선사 감노 합창단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